장수 사과, 농약 사과, 오리지널 농약 사과, 고독성 농약 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농약의 무법지대 전라북도 장수 갑골의 덕천입니다. 어제 영하권으로 떨어졌죠?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지금 현재 야내들 나온 거 보면 굉장히 활발합니다. 18도, 17도 넘어섰죠? 17.5도, 18도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어제 그 추운 저녁에 야네들은 오그라들었을 것이고,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는 온도 때문에 야네들은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약 3, 4일 동안 계속 솜 조정을 했죠. 벌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 굉장히 좁은 솜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날이 따시기 때문에 야네들이 없다라고 생각한 통에서도 벌이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소문조정을 한번 더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온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야네들이 오그라져서 새끼를 키우면서 못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야 같은 경우는 벌이 좋았는데 6번이 벌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예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닫아놓은 상태고, 야도 아웃이죠. 그래서 한 봉이 들락거립니다. 여기도 한 봉하고 말벌이 들락거리니까 이제 소문을 더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한 봉이 들어갈 정도의 소문만 놔둔 것이고. 야네들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은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거의 닫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현재는 날이 따뜻하니까 나오죠. 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이 따뜻한데도 밖으로 나오는 놈이 없어요. 요 같은 경우도 이제 밖에 뭉치시하고. 근데 보시면 금방 한 마리 움직임이 있죠. 근데 이 안에 소량의 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량의 벌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안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세력이 좋았던 동인데 진드기 피해 입으면서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말벌도 나오고. 아, 놓쳤네. 말벌이 드나들 정도로 이제 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꿀벌은 들락날락하긴 합니다. 근데 야네들 도봉인지 지네 집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말벌이 들락거릴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야네들 더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안에 벌이 있다면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살짝 열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소문조정은 끊임없이 하는 게 소문조정입니다. 뭐 일시적이거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씨를 보고 얘네들 움직임을 보고. 그래서 오늘같이 날씨 차가 굉장히 심하죠.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없다라고 생각한 통에서도 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솜 조종하실 때는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혹시나 있을 벌들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살포시 열어놓는 거죠. 열어놓고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날은 무조건 벌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 벌이 안 나오면 그 통은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날씨가 추울 때하고 날씨가 따뜻할 때하고 상황 보고 벌의 움직임을 보고 소문을 자기 판단으로 해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즘 죽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세 번째 줄인데 하나 둘씩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이 약한 벌일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추운 날씨가 굉장히 기온이 급강하면서 얘네들이 완전히 오그라져서 못 움직이다가 오늘같이 갑자기 날씨가 확 풀려버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도 나오죠? 자, 저기도 지금 선풍을 하고 있습니다. 벌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무조건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검을 확실히 해서 얘네들 조종을 해주지 않을 거라면 이런 방법으로 소문 조종을 해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약사과